내가 전에 누구한테 이 작업을 시킨 적이 있어. 어. NC 뉴 캐피탈 계획이라고 딱 적혀 있는 도시의 사생아 광주 단지. 어. 이렇게 만들 게 아니었는데 너무 엉터리를 만들어서 이게 한국 최초의 계획 신도시인데 무계획 신도시인 거죠. 너무 심하다 이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걸 예상 못했을까? 안 했대요.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아, 성남 분당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이어서 2부를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지난 1부에서 말씀 주신 그 광주 대단지 사건. 네, 그 사건은 저는 전혀 몰랐었던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아픈 역사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서울이 얼마나 정말 급조된 도시이며.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그 뭐죠? 뭐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는 한 27년밖에 안 되는데 영국으로 가면 120년, 미국도 막 80년, 프랑스 70년 이렇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아파트를 그렇게 지었지? 라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 난리통에 아파트 빨리 지어서 서민들 들어와야 되는데 뭐 얼마나 열심히 잘 지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짓다가 무너지는 것도 당연하지. 그러게요. 와우 아파트. 일기 신도시도 짓다가 많이 무너졌고요. 아 그래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분당 아파트 입주 첫날에 가스 사고 나서 한 분 돌아가시고 입주 첫날에 가스 해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지었으면. 네네. 공사 중에 베란다 무너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주가 이제 성남이 됐습니다. 네, 성남과 분당. 예. 자 두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제?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은 네. 80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네. 71년 8월 10일에 나서 이 이후의 상황을 보시다 보면 이제 분당과 판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네.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이 더 이상의 인구 증가를 막고 시로 독립시키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고 예상대로 네. 그래서 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 성남시가 네, 73년 7월 1일. 아. 우선 경기도가 받은 다음에 광주 대단지란 말을 없애요. 성남 단지로 바꿉니다. 성해 남쪽. 광주는 네. 이미지가 너무 이제 망가져버려가지고. 네네네. 이거는 성남시 40년사 2014년 책인데 광주 대단지의 시승격은 사건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한 50만 명 수용을 열었다. 그랬는데 사건이 터져버렸고. 네. 저 당시에 서울 인구가 한 5,600만 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에서 50만 명 빼는 건 엄청난 일이지. 그래서 이 사건 직전부터 책에 나오는 거지만 철거민 이주단지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제 위성도시로 잘 만들어보자라는 식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 막혔다가 망가져버렸으니까 정부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게 이제 광주 사건 이후에 9월 초 8월 10일에 사건 나고 9월 초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성남 지역 종합 개발 계획. 문제를 어떻게 파악했냐면 현재 광주 단지를 350만 평의 인구 35만 입주 계획으로 과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인구를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가 탄생하냐면 남단 녹지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남단 녹지, 남쪽 끝에 있는 녹지. 아. 그린벨트하고 다릅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남단 녹지. 이 개념이 성남의 신도시 이해하는 핵심인데 남단 녹지. 이게 이제 86년 8월 7일 기사입니다. 86년. 예. 각광받는 전원 주택지 성남 남단 녹지라는 개념. 서현동, 임해동, 율동 등이 들어가는데. 네. 이쪽은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그린벨트에 상관은 개발 제한을 받은 거예요. 높이 짓지 마라. 아예 개발 금지입니다. 네네. 집도 짓지 말아요. 이런 정도만 이제 이 덩어리 리모델링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이 80년대 말까지 옵니다. 1976년 오사 조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성남시 인구를 지금 억제시키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조치로 그린벨트에 이은 두 번째 그린벨트인 건데 전국에서 성남시에만 내려졌어요. 남단 녹지가 76년 5월 4일. 그리고 저기 분당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89년이니까 네. 13년간 묶어놓은 겁니다. 성남을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아. 그게 이제 이 지도인데
91년 7월 31일 기사입니다. 슬로마 중병 성남 보면 원래 그린벨트 지역인데 시청 이게 광주 대단지 지역 성남 단지 지역이고 이 지역 전부가 남단 녹지였다가 동쪽을 일부 풀어준 게 분당 신도시입니다. 아. 그리고 서쪽을 푼 게 판교 판교 신도시예요. 아. 저기는 그럼 녹지로 보존하던 곳. 네. 왜요? 왜? 아 인구를 늘리면 안 되니까. 네. 뭉쳐 있으면 반란 일으킬까 봐. 그렇죠. 아 시민들이 사는 하여튼 그 거주민들이 사시는 데를 빅뱅 둘러싸고 남단 녹지 네, 그린벨트로 먼저 묶어놓고. 이거는 분양신도시 없다고 보시고. 71년 76년이니까. 아 그러면 아예 다 그냥 묶어버리고. 예. 더 이상... 시의 절반이 녹지였어요. 아. 지금 분당 판교 가보면 산이 좀 있긴 하지만 사람 못 살 곳 아닌데 네. 왜 성남시에 계시던 분들은 거기에 복작복작 살고 아래로 내려와서는 안 살았냐 그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못 살게 만들어 녹지. 아예 만들어 녹지를 만들어서 계속 인구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76년이거든요 7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도 이전 얘기가 나와요. 이 책은 꽤 중요한 책인데 이야기로 듣는 국토 도시계획 반백년이라고 네.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설계한 분들입니다. 각종 반월 신도시라든지 이 중에 김의원 교수라는 분이 이제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가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게 76년 8월 18일입니다. 네. 오사 조치가 3개월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안산을 만들어봤어요. 이게 서울시에 자꾸 부촌 가까운 데 만드니까 자꾸 연담화가 되는 거예요. 도시들이. 서울시만 커지지. 그래서 아예 뚝 떼어놓고 만들어보자. 하지만 광주 대단지 사건처럼 자생 기반을 안 만들어놓으면 또 난리 난다. 또 난리 난다. 그러니까 공장을 먼저 만들고 입주시켜라라고 하는 게 안산인데 하니까 안산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전쟁 났을 때 북한의 무기 성능도 좋아지고 하니까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이 안 날라올 때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 제2의 수도가 네. 그래서 남서울대공원 지금의 과천서울대공원 자리가 네네네. 원래 미사일 개발 기지였던 거죠. 관악산이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주기 때문에 군사기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지금도 미군의 기지도 있었고요. 과천서울대공원 자리에 그 일대 전체에 관악산이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 도시계획이랄까 경기도 쪽은 군사라는 걸 빼놓고 생각할 수가 네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76년 8월 18일에 네? 전화가 왔대요. 장관하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커피 한 잔 먹을까? 좋아하나? 그래서 네 좋아합니다. 두 잔을 먹었대요. 그럼 시작해보자. 내가 수도를 옮겨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76년 8월 18일 오사조치 3개월 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수도권 인구 분산 계획을 담당하는 분이었는데 김의원 씨가 네. 도저히 안 되니까 차라리 지자체로 지방자치제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더 안 올라오고 붙잡지 않겠냐 지방들이. 그런 고민하던 차에 딱 이제 뭔가 각하가 느꼈구나 라고 좋아했는데 옆에 있던 김재규 장관은 펄쩍 놀라면서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국장은 태어났는데 장관이 왜 이렇게 놀라냐 라고 했대요. 그 당시 건설부 장관이었죠 김재규 씨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에 누구한테 이 작업을 시킨 적이 있어라고 해서 물 꺼낸대로요. 이만한 거를 이게 저 김종필 밀려난 김종필한테 시킨 거예요. 뭐 하나 해보라고. 아. 제2의 서울. 예. 아. NC 뉴 캐피탈 계획이라고 딱 적혀 있는. 뉴 캐피탈. 예. 네. 그래서 JP가 서울대 가서 총장한테 전문가 두 명만 달라 계획 만들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6월 2일에 지시하고 21일에 보고받고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네, 6월 네. 2일에 지시하고 21일에 보고받았다고요? 네. 1차 보고. 그 메모하고 스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자 안 해봤어. 임자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휴전선에서 평양과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더 멀리 만들 것. 남한 수도를 그게 제일 조건입니다. 아. 그래서 금산이라든지 몇 군데 후보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그때 박정희가 찍은 후보지는 제일 남쪽이에요. 하여간 그렇지 우리가 휴전선에서 평양으로 쏠 수 없다면 그렇죠. 그들도 우리 수도에 못 쏘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수도는 딴 게 아니었습니다. 수도 이전은 군사 목적이에요.
전 그래서 이게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닌데 요새 인구를 더 이상 늘렸다가는 감당할 수 없다. 전쟁 났을 때. 그래서 스톱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같이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네네. 이번에 성남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못한 거죠 결국? 못했죠. 하다가 사건이 난 거죠. 12.6이 났죠. 네네네네. 이게 광주 대단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인구 억제 그래서 20년간 몰렸다가 노태우 정권 들어와서 보통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집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남단 녹지의 동쪽 부분 해제. 그랬더니 판교 쪽의 땅 주인들이 우리는 뭔데가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판교 신도시 초기에. 우리는 풀어달라. 그린벨트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해서 각종 뭐 공청회 있으면은 다 무산되고 난입하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판교. 근데 판교를 푼 같은 해에 있어 뭐가 있었냐면 롯데가 100층짜리를 짓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항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서는 롯데가 남쪽에서는 판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착착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오늘 2부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야. 그래서 71년 8월 11일에 광주가 시로 승격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평가는 도시의 사생아 광주단지. 왜요? 예. 사생아까지가. 이렇게 만들 게 아니었는데 너무 엉터리를 만들어서. 이게 한국 최초의 계획 신도시인데 네. 무계획 신도시인 거죠. 아. 너무 심하다 이건.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걸 예상 못했을까? 안 했대요. 진짜 안 했대. 그냥 갖다 부어놓으면 알아서 네. 살아갈 것이다? 인간은 풀을 뜯어먹고. 근데 풀도 없으니까 거기는. 문제였죠. 그렇게 무모할 수가 있지? 아, 이상팽창을 거듭해온 성남시 정부는 드디어 인구 억제를 위한 예. 행정적 긴급 조치를 취했다. 그건 친정부 저 신문이네요. 뭔지 몰라서. 그 이때 보니까 지금의 분당 지역이 이미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대요. 이 76년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갔으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단 녹지 땅이 그 없었으면 해서 아마 용인 동 서부 수지 지역 해고 갔을 거고 아마도 수원 동쪽의 광주 영통을 만났겠죠. 70년 시점에서. 야.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끄는 거죠. 네. 그게 오사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83년 기사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가 구도심 이렇게 묶어버려 가지고 지금 이 자연 녹지 남단 녹지가 되는 거죠. 지금 판교 분당이죠. 그렇죠. 와, 야탑 임해 서현 정자 그리고 판교동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해서 화살표 꽂은 그 자리가 대략 대장동. 아 그렇습니다. 네. 내려가면 용인의 고기리. 네. 고기리 막국수가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국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야탑 임해 서현 정자 지금 분당의 이제 핵심 동네들이네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단 녹지를 푼 문제였어요. 그리고 뭐냐면 결국 여기는 개발된 땅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거고 이미 다 돈 꽂은 거고. 아,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다? 얼마나 이게 뚜껑을 누르냐 문제였던 거죠.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 막은 건데, 10년 막은 건데 모르겠어요. 그걸 막은 것보다 차라리 그냥 계획적 개발하는 게 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안 한 이유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수도 이전 같은 거 같은 동기로. 수도권 인구를 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 다른 의도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네. 단순하게 성남시 하나를 바라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껴가지고 이렇게 뭐 조통하자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서. 네네. 아 벌써 그래 76년 이후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판교일 네. 때 네. 개발설이 나돌고 있다. 84년에 네 84년 엉터리 도면들이 막 난무하면서 뭐 어디 뭐 공무원이 뭐 빼냈다느냐는 우리가 지난해 올 초인가요? 저기 시흥 강묘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 거죠. 네. 도면도 막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 계속 뭐 신도시 나오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때쯤에 이제 판교 아 분당하고 일산이 이제 일기 신도시로 되는 거죠. 되는 거죠. 84년 아직 한 5년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됐고 88년도에 우선 분당 일산이 아닌 부천 중동 군포 3번 안양 평촌이 먼저. 아~ 신도시가 됩니다. 88년에.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지도가 슬슬 나올 텐데. 아, 이게 우선. 야. 이게 여기 딱 분당 용이 몸 일으킨 것처럼 만들어지는. 이 오른쪽이 한미 연합 부대가 있는 지역이고 왼쪽 지역이 성남 공항이 있는 곳이죠. 아. 그래서 이 모양이 초기에는 고위급들 땅 빼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 돌았대요. 너무 이상하니까 모양이.
근데 그게 아니라 군사적 이유라고. 고위급 땅이면 넣어줘야지 신도시 개발 잘하는데 그걸 빼드리면 걱정. 그러합니다. 이번 비어 보면 이거 보여드리려고. 네. 아, 진짜 공룡처럼 생겼구나 본다.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용용 둘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이게 뭐냐면 일기 신도시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호를 만들기로 했는데 네. 손종모 선생의 의견에 따르면 200만 호의 그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500만 호였다가 공약이 그건 너무 좀 심하다고 해서 인구의 절반이 자가주택이 아니다. 그럼 2천만 명이니까 5인 가족 좀 하면 대충 200만 원 나온다고 계산하면 대충 그렇게 한 거래요. 계산은 대충. 대충. 근데 보면 중동 평촌 3번은 이미 구도심 딱 붙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서울시 반경 20km 내에 대충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가지고 더 떨어진 데다가 자족적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자. 자체로 굴러가는 안산 같은 네네. 지역을. 그래서 일산과 분당이 1년 뒤에 결정됩니다. 아... 같은 일기인데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아, 20km는 살짝 벗어나네요. 일산 분당은. 예, 벗어나죠. 그리고 분당은 아직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크기가 그 중에 다섯 개 중에 앞에 정해진 데는 중동 17만, 평촌 17만, 삼보 16만인데 일산 27만, 분당 39만인 거죠. 두 배씩 규모로 키운 거죠. 네네네. 이게 이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인 거고요. 그래서 목적은 분당과 일산은 자족도시를 만들어 만드는 것이고 중동 평촌 3번은 각각 그 도시 신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좀 그 소규모입니다. 그 동네 도시에. 네, 네, 네. 아주 개인적으로 대충 다 살아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충 다 살아보셨어요? 네, 좀 전세 월세로 살아봤습니다만 네. 탁 튀어 있기는 일산이 제일 낫고 솔직히 일산 살기 좋죠. 네. 네. 좀 쾌적해요 느낌이. 네네네. 그러니까 아늑한 느낌은 산본이 좋더라고요. 산본. 산에 쫙 둘러싸여 있어 수리산에 쌓여 있어서 꽤 분위기 좋습니다. 네네네. 근데 너무 소규모라서 뭐 매물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목적은 서민주택 만들기였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된 거고 임대 아파트도 전매 5년만 있으면 전매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실상 뭐 투자 투기였던 거죠. 실제 투기가 저때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호수가 많아갖고 뭐 가구 수가 워낙 많으니까 보시면 인구를 너무 많이 측정해서 네. 처음에는 전원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상계급의 네. 중계 상계급의 도시가 만들어진 거고 열악한 상황 그리고 수도권 다섯 개 신도시 임대주택이 전체의 23.7%인데 분당 일산은 20%가 안 되는 임대주택을 확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네네 오히려 25평 이하의 소형 주택도 200만 호 건설에 계획상 공급 비율은 62.5%보다 낮게 만들었고 과천 상계보다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산층 고소득층을 위한 신도시였다. 그러니까 근원 목적하고 달랐다. 네네네. 근데 그거죠. 결국 이것도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토지 공사가. 임대주택 만들면 수익 안 나죠. 돈을 못 버니까. 예. 연금임대 같은 거 만들면. 근데 임대주택을 짓든 자가주택을 짓든 집을 지으면 똑같은 거예요. 숫자만 똑같이 맞춰놓으면 한 사람이 두 집 살림 안 하잖아요. 그럼 남는 집은 임대용 주택이지. 그러니까 둘 중에 본인 좋은 데 살고 나머지는 임대하겠지.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매우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죠. 어렵게 하지 말자. 그래서 84년에 도면이 난무해서 또 한번 네. 때리고 네네. 그랬더니 이제 전원주택지로 조명 각광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유층들이 다 차곡차곡 돈을 뿌리기 시작했죠 거기에. 나중에 리스트가 나오는데 뭐 종교단체 뭐 대기업 다 뭐 몇몇 명씩 이미 다 86년에 예. 그랬다가 발표가 납니다. 네. 89년 4월 분당지구 일산지구 보니까 전 분당이 됐다 처음부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일산이 재밌더라고요. 오늘 일산 얘기는 핵심이 아니지만 원래 원흥 쪽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운 구포발에 가까운 쪽이 원래 목적 예산 목적지였다고 능곡이나 그러니까 능곡이 여기 있죠 이렇게 그렇죠. 능곡 이거 대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인 건데 네네. 더 올린 것 같아요. 더 떨어뜨려 놓는 위로 더 올려. 예. 그 지금도 요 일대는 약간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능곡은 화정항이라는 데 붙어 있긴 한데. 대체로 개발이 안 되고 있다가 요 중간을 요즘 메우고 있는 게 창릉지구 네네네 하고 이제 삼송 네 삼송 그런 것들이죠. 어
요즘 저기 아파트 엄청 짓더라고요. 엄청났죠. 네. 아마 어떻게 보면 DMC가 또 이제 촉발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분당에는 문선명 식당 27만 평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왔는데 거래가 또 끊겼답니다. 당연하게도. 그 때리니까 또 조사 나오고. 아. 89년 4월 28일. 네. 근데 정보는 이미 새 나갔다. 그때 뭐 당연하게 새 나갔겠죠. 그래서 뭐 며칠 전부터 이미 분당 쪽은 와가지고 다 뭐 열심히 걷어들이고 있었고 땅들. 그랬다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원주민들이 도로 내놓으라고 할까봐 부동산들이 문 닫고 사라져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렇겠네. 거래는 됐고 예. 내 걸로 넘어왔고 돈은 냈는데 이게 나한테 안 온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서울 놈들이 먼저 정보 빼내가지고는 우리 속였다라고 하는. 아. 바로 저곳에 택지 개발이 예상되는 일산읍 일산 심리 부근 농경지를 한 주민이 가리키고 있다. 일산읍 일산 심리. 예. 지금이 어딘지는 알 수도 없겠다. 지금 그렇죠. 사실 저게 뭐 정발산 어디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들이 차가 너무 몰려 들어가지고 4차선 길에 막혀서 정체가 일어났대요. 분당 가는 길에 마치 말죽거리 초기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왜 저런 걸 하나도 모르고 살았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기사 재밌었는데 신도시 건설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며칠 전부터 이미 이 마을에 단 두 곳뿐인 돌바와 은미다방은 낯선 사람들로 만원 이룬 가운데 다 센 거야. 그러니까 다 센 거야. 그랬다가 27일에 발표나자 갑자기 부동산 업자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농민들을 항의할까 봐. 그리고 이제 뒤늦게 온 이제 서울 물주들도 업자를 못 찾아가지고 발을 구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투기 투자한 사람들로 이미 앞뒤가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웃겼어요 보면서. 야. 그러니까 농토였으면 농토값에 수용을 하든가 사들이면 되는데 신도시를 하려면 어차피 다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한 사람만 반대하면 신도시 못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쏘리 미안해라고 하는 게 법이면 그렇죠. 수용하는 가격을 발표하는 날 그때 시세로 수용했으면 미리 못 사는 사봐야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비싼 값에 사주니 미리 사면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거죠. 묶어 그림에서 묶어놓고는 갑자기 그 중간 옆에 가격에 맞추지 않고 그 묶인 가격으로 사버려가지고 중산층에게 싼 값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토지주는 계속 열받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도 일산 분당 쪽의 농민들이 대규모로 항의를 시작합니다. 5월 2일 신시가지 건설 결사 반대. 그래서 100마를 지나는 도로상에서 시위를 벌이고 한편 지하철 계획이 본격화됩니다. 하나는 3호선 연장. 8호선도 놓고 순서 분당, 그리고 예. 분당선 만들고 네. 동시에 짝짝 놓는 거예요. 이 3호선은 지금도 용인 쪽에서는 시끌시끌합니다. 더 연장해가지고 용인 서부 수지구 쪽을 내려와라. 관통해달라. 아. 관통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문제. 노선은 지나주길 바라는데 차량 기지는 오길 바라지 않는. 노선은 환영이고 차량 기지는 싫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3호선은 분당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현재. 현재는 근데 아마 여기까지 가는 것 같죠? 모르겠어요. 가는 거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안 나와서 그게. 네네네. 아 진짜 일산이랑 분당을 잇네, 그죠? 네. 3호선이. 네. 와. 하지만 7호선은 포천부터 청라까지 갑니다. 100km 넘습니다 그 길이가. 그죠? 어제 저희 서울시 문화상 뭐 한다고 가서 버스 노선 하나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해줬는데. 160번 버스가 있습니다. 160번이요? 도봉구 의정부 끝에서부터 네. 온수 부천 끝까지 가요. 온수? 온수 구로 끝 구로와 부천 끝까지 거의 70km 버스가. 그걸 한 분이 가세요? 그러겠죠. 아니 그걸 추천해 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서울을 답사할 수 있는 버스 노선 하나 추천해 달라고. 아 그거를 그걸 가장 길게 볼 수 있고. 김시덕 박사님한테. 예. 어. 뭐 그렇습니다. 와 그럼 한 번 타면 한 번 타면 이제 한 두 시간 이상은 그렇죠. 미리 준비하시고. 정프로 우리 네. 이거 하다가 이제 우리 나이 먹으면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김밥 딱 하나씩 들고 버스 타고 그 버스 타고 김시덕 박사하고 셋이 손잡고 그런 거 합시다. 중간에 3호선으로 갈아타서 일선 네? 분당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 자꾸 그 저 젊은이들 눈에 띄면 안 좋아. 안 좋아. 그냥 버스 아침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얘기하고.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와, 이때도 뭐 농민분들 굉장히 그 목소리가 아주 예. 좀 노하셨겠네요. 굉장히 노했대요. 그러니까 소가섭한 거니까. 네. 그리고 소작농은 더 문제고. 소작농들. 아, 자기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니까. 자가농 말고. 아, 네. 그래서 이 기사가 재밌었는데 89년 5월 5일 기사인데 분당 주민들이 그러니까 성남시 주민이 네. 서울을 뚫었어요. 71년 8월 10일에 못 뚫었던 그 복정동을 뚫고 문저까지 올라갔어요. 경운기로. 경운기로. 도시 빈민들은 못 뚫었던 거를 농민들은 뚫더라고요. 아. 이건 참 상징적인 사건이다 싶어가지고 농민들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잘 싸우신다는 걸. 아니 농자치천하 지대본이라는데 네. 왜 농토를 뺐냐고. 아. 그래서 뭐 바뀐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갑니까? 뭐 이제 뭐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그 해당하는 땅 주고 같은 평수로 그리고 중심 상가 지역에 상가 좀 8평 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자가농이죠. 그렇게 하고 이미 저분들은 이제 땅을 속아서 판 거죠. 속은 건 아니고 개발될지 모르고 발전하기 이틀 전에 팔고 그랬던 분들이겠죠. 그 LH 그 과림지에서 많이 썼던 얘기지 않습니까? 분당 신도시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400명이 경부고속도로를 막고 고속도로를 막으셨어요. 예, 거기 판교 인터체인지 가까우니까. 있죠. 그 농민들이 조금 더 잘 뭉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직이. 파이팅 있으시고. 파이팅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와 트럭을 타고 일산에도 시위를 하시고. 아. 9월 7일 계속 이게 연일 시위가 있었나 봐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기사가 안타까웠는데 어느 영농 후계자. 네. 농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최근 신도시 개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지역 한모씨는 개발 계획이 농민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함씨는 올해 초 농민 후계자로 선정된 농사꾼 청년. 아 올해 초에 또 분당. 아유. 고향에서 농고를 나와서 분당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지난 82년부터 분당에서 꽃재배에 정성을 들여왔다. 그래서 800만 원 돈도 융자 받아서 남의 집 사례도 면했고 자기의 분재 하우스도 마련했고 수입도 괜찮았는데 그런 함 씨에게 지난 4월 27일에 발표된 분당지와 신도시 개발 계획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함 씨는 이곳만큼 화훼 단지로 적합한 땅이 없는데 이제 어디로 가서 꽃농사를 지으란 말이냐. 옮겨갈 토지를 물색하러 일도 팽개친 채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3, 400km씩 경기도 일대로 쏘다니지만 실망뿐이다. 라고 허탈해했다. 저분은 저 땅이 수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수용되는 거죠. 아마 그때 저런 분들이 또 옮겨가면 또 거기 순돌이 생기고 해서 돈 꽤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왜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땅을 보상하는 것이냐. 어?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나는 땅이 거. 필요한데 왜 자꾸 돈만 주는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거죠. 뭐 잘 보상받으셨기를. 근데 네, 그렇지 네. 다 전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 게 이따가 말씀드릴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이 경우도 평소에는 이제 참 솜씨 좋다고 칭찬하던 중개상들이 어차피 수용되면 다 버릴 테니까 싸게 팔아라 화훼 분재들 아 분재들 나무들 예 값을 터무니없이 깎을 때면 함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화훼금고분해라는 팻말을 앞세우고 고속도로 정거농성에도 참가했었고 나처럼 젊은 농어민 후계자에게 도움을 못 줄망정 의지를 꺾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 라며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함 씨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장가 못 간 시골 총각 중 한 명이다. 저건 왜 막판에 왜 붙였지 저건? 저 눈물이 진실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마지막이 저게, 좀 저게 저게 토지 보상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참. 카트가 잘못 보고 가는데. 막판이 약간 저 간장 세종제 같은 느낌으로 끝났어요. 아무래도 저는 정부가 이렇게 개발 계획을 자꾸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딱 개발 계획 놓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수시로 개발을 그 사무관급에서 개발을 검토하면 그게 저 그런 개발 검토에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렇죠. 그랬다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 풀고. 또 개발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또 토지거래 허가고요. 네. 여기저기. 몇 번 그렇게 하다 그러면 보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해달라도 에이 이러다 말 거야. 그러니까. 에이 이러다 말 거야. 맞아요. 그러다가 확정. 그러면 아무도 못 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고위급은 사겠죠. 박정희와 영동 개발, 노태우와 아니, 수소 개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계획하면 안 되고 정부조차도 스스로 몰라야 돼 어디로 갈지. 사실은. 예, 연막작전이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박통은 전통까지도 장관이 되면 별도로 따로 불러서 그 집 먹고 살 돈을 아예 그냥 충분하게 금고에서 열어서 딱 줬답니다. 자 이제 일 좀 해보자. 딴짓거리는 하지 말고. 맞아. 그랬죠. 누구나 사람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자 쓰고 자 그래서 이 분당권에 대해서 아이 날아갔다 막판에 이제 기사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건축가 조건영 씨가 한 말이 현재 노출되고 있는 주택 정책의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제까지 복지 차원이 아닌 기업 경영 차원에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광주 되는 때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이게 이게 분당에 또 적용된 거고 판교가 되니까 이제 그런 이런 명분도 안 내밀죠. 네네. 이건 뭐 첨단 도시 만든다라고 해버린 거죠. 다른 지역들이 판교 실험 하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것은 거기는 강남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지방 도시 다니면 제2의 판교를 꿈꾸는 지역이 정말 많은데 네. 옆에는 강남이 없습니다. 거기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1, 2기 시범 구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분당 가면 시범 단지라는 게 있어요. 네모나게. 시범 단지? 예. 최초로 분양한 곳입니다. 아... 성남 시범 단지. 네.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곧 할 수 있는 상징이 됐습니다. 시범 한양, 시범 한시, 삼성 한신, 시범 우성, 시범 현대. 이름이 지금도 시범이에요? 예. 예. 여기가 시범 단지입니다. 아, 그래요? 시범을 보여라 할 때 그 시범. 아, 이게 좀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시범 단지라고. 우리가 분당의 시범이라고. 저 때는 좋아할 만한 이름이었어요. 예. 아, 그럴 때. 첫 분당 아파트 토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있잖아요. 어, 그렇지. 잘했어요. 시범 아파트. 우리가 여의도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왜 여기 만들었냐면은 처음에 이 네 개 회사가 이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기 전부터 자기들이 계획을 가지고 정부에 갔대요. 아.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딱 크게 짜게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해먹겠다는 거여서 토개공이 그건 아니고 계획을 따로 들이밀어가지고 한 게 지금의 분당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누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시범에다가 네 개를 나란히 줬다고. 네. 그리고 이 땅이 선정된 이유는 이게 이제 분당에 가면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한산 이씨 종중묘역입니다. 문둥 땅이에요. 네. 그리고 집성촌이에요. 여기 대해서 이 계획에 참여하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 한산 이씨는 토종 이지함, 토종 비결의 그분 후손들이고 네네네. 땅이 워낙 많대요. 경기도 곳곳에. 그래서 돈 욕심이 없고 이거를 그대로 보존해달라. 우리 마을, 우리 집성촌은. 이렇게 우리는 복받은 거기니까. 그러면 땅을 무상기증하겠다라고. 그래서 무상기증?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분당 중앙공원 땅을? 예. 그 대신에 한산 이씨 땅이 한산 이씨의 성지가 돼버린 거죠. 와. 그럼 저기는 계속 공원이고 대신 한산 이씨의 무덤은 거기 계속 있고. 예, 한산 이씨 묘역이라고 있죠. 저래서는 안 돼. 저 종친회에서 저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만 아니. 근데 그나마 이쪽은 딱히 장난 안 친 것 같아가지고 잘 했대요 그렇게. 근데 보면은 문중 땅 자기 혼자 몰래 팔아먹고 걸린 사례도 많고 분당 신도 개발할 때 많죠. 여기는 그냥 다 알아서 합의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개발 이익금에 좀 약간 시큰둥겠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그 땅을 파시면 수용 토지 수용비 드립니다 했더니 그 시큰둥했고. 그 왜 시큰둥하냐면 받아봐야 문중 재산이거든요. 내 재산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용인 지역. 용인의 저 기흥 쪽에 네. 제가 말 들었는데
거기 수용할 때 한 사람은 20억씩 받았다고. 그러니까 문중별로 계속 문중 재산으로 종친 재산으로 쌓아놓는 문중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들어오면 M분의 1, 들어오면 M분의 1 하는 문중이 있어서 M분의 1 할 때 이제 남자는 네. 어떻게 하냐, 여자는 어떻게 하냐 또 갈라지고. 그렇죠. 네. 복잡합니다. 이 경우는 합의를 잘 했나 봐요, 비교죠. 네네네. 돈이 워낙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문중 땅이 안 움직이게 공원이 됐고. 요쪽에 알 수 없지만 초록색이 짙게 칠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큰 게. 보시면 지도에 나오는 거니까 국군복지단 럭키마트가 있죠. 이게 군인 아파트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부대가 뭐 하는 부대인지는 우리는 모른다. 예, 여기 지금 딱 입구만 표시돼 있고 구글 맵 보면 다 나오는데 이 그 사진이 지도로 봐도 그냥 빈 땅이에요. 텅. 뭘로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까? 뭘로 알려져 있냐면은 성남공항과 관계된 뭔가 전파 관련인 부대라고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아... 딱 거기 가까워서. 네네네. 여기가 이 초록색이 공항이고 요 초록색이 관련된 부대고 딱 거리 가까워요. 이게 아마 이제 북한에 대한 감청 사업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꽤 유명한 사건 사례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 땅이 어차피 딴 게 안 돼가지고 여기 딱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범단지가 된 겁니다. 야, 저 동네는 뭐 다 감청되겠네. 북한도 하는데 뭐. 야, 203호 너무 자꾸 부부싸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뭐 군사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합니다만 인공위성으로 안 되는 감청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항공기를 높이 띄워가지고 거의 휴전선 근처까지 보내요. 그래서 얘들이 감청을 해와요. 아, 그래. 그럼 또 되는 게 있어요? 비행기 두 대가 뜹니다. 이걸 북한이 굉장히 경계해요. 그 관련된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저 정확히는 아 그래서 성남 비행장에서 띄워야 되니까 뭐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현행법을 위반하게 돼서 어쨌든 럭키입니다. 네네. 이 관계된 숫자가 붙어있는 부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시범 네. 성남 분당 재밌네요. 아 흥미롭습니다. 판결 네. 더 재미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분당선과 과천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과천선은 평촌지구, 삼본지구도 일기 신도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충 4호선, 3호선 부르지만 서울 구간만 3호선, 4호선이고 사실 원래 이름 따로 있어요. 안산선, 아. 과천선, 아. 일산선 하는 식으로. 그리고 분당선이 있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 별 뭐 경마장, 대공원 하는 식으로. 네네. 일요일에 그 답사 간다고 타면은 그. 담배 쪄지는 할아버지들이 딱 그 경마신문 하나씩 끼어들고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다 쫙 내리죠. 꽤 장관입니다. 그거. 네. 그다음에 애들이 꽝 쫙 내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에서 분당에 시범단지 분양받으려고 모델하우스 와. 가려고 지금. 저때 저렇게 차가 많았어요. 네. 길은 없고. 네. 그리고 분양 안내 책자 받으려고 지금 난장판이 된. 책자는 그냥 없어도 되는 거 저거 있어요. 분양 받는 건 아니야. 아, 그래도 뭐 동별 배치도부터 시작해서 뭐 분양가 얼마인지 뭐 좀 저렇게 많이 몰릴지 모르는 거지. 거의 대입 수능 대입 시험 같은. 에... 이랬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국민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아, 정말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정말 반성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 사람들. 그래서 이 기사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느 커피 장수 할머니 아주머니 얘기예요. 야, 오가는데 또 승용차 막히니까 그 사이에 또 커피 팔고. 아, 뻥튀기. 예. 야. 분당 신도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공개된 26일 오전 수정구 신촌동에 사는 주부 유모 씨는 성당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평소에 15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반에 걸렸다. 자기는 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 사글세 사는데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커피 장소 할머니가 있는데 여기다 분당 노전상에 한숨 해서 이게 좀 짠했어요. 그 모델하우스 입구에는 26일 개장일에 도로 양쪽을 따라 장터가 형성돼 있다. 아파트가 몰려온다는 부동산 정보지의 홍보용 플래카드 아래로 우동, 커피, 컵라면 등 간단한 요깃거리를 파는 게 35곳이 있고 그래서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 당첨커피, 행운의 햄버거 등을 외쳐대고 있었다. 당첨커피 합격력 팔잖아 우리 네. 10분 때
그 전북 정주에 산다고 하는 노점상 김정자 씨 부부는 지난 25일 세 딸을 집에 두고 분당으로 올라왔다. 원정 노점상을. 그래서 같은 지역 동업자들 8명과 함께 돈을 모아서 1톤 트럭 세를 내가지고 원정을 왔고 야. 성남시 여인숙을 잡고 아마 구도심이겠죠. 그 중동 신도시 그 쪽에 있는데 하루에 200잔 판다. 하루에 15만 원도 수익을 올렸고 열흘 정도 이 구경을 하고 나니까 느낀 게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 듯한 참담한 심정이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복부인들이 고급 승용차를 몰려다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직도 200짜리 전셋방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더라. 그래서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 신청 첫날인 5일 오전 40대쯤의 여자 두 명이 자기한테 와서 뭐 이리 비싸냐라고 불평하면서 김씨 노점상에서 5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셨다. 이들은 이번에는 여동생 명의로 접수를 했지만 45평과 70평짜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는데 라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김씨 부부는 우리 형편에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실감했다. 아, 그 비싼 집들 사면서 500원짜리 커피 왜 이렇게 비싸냐고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건 두 개 다른 거라고. 저건 아니, 그래서 성공한 분들 보면 나쁜 놈들은 많은데 게으른 놈들은 없어. 맞습니다. 다들 진짜 부지런해요. 근데 보면 이제 일산 쪽이 좀 더 분당보다는 심각했어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사망사고가 났어요. 강병철한 분이 음독 자살을 했어요. 아이고, 그 토지 보상 그 반대하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강경하게 반대투쟁위원회 만들고 그래서 이 기사를 대충 읽으면 이제 거의 끝났는데 공청회가 열린다고 해서 왔는데 한 발표자의 서울에서 그만한 거리에 그만큼 싼 땅이 없어서 결정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분통에서 터뜨렸다. 땅값이 싼 이유가 군사보호구역과 절대농지를 묶어놓고는 그렇지. 그래서 안 오른 건데 이제 와서 그 땅마저 내놓으라니 어디서 뭘 하라는 얘기냐. 이거는 일기신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린벨트를 묶은 이래 또는 공공택지 만든다고 한 때부터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 풍납동 같은 곳이죠. 또는 대장동도 그렇고. 네. 대장동은 왜 묶여 있었죠? 거기는 그 뭐 남단녹지 마지막. 아 남단녹지. 그리고 저기 군사보호도 있고요. 공항 있어서. 네네. 지금도 일자 신도시에 오마중학교 있죠. 맞습니다. 그 이 오마리. 거의 굉장히 진학률 높은 학군 좋은 곳입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5월 19일 고양군 일산의 백성 육리에 강병철 씨는 자기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면서 일산의 문제는 악화되어 갔다. 아이고. 70년에 상경해서 30군데를 떠돌아다닌 끝에 82년에 집을 마련했는데 이 집이 흘리는 거죠. 아. 이거는 땅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일산이 아주 강경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일기 신도시에 5명쯤이 스스로 목숨 끊으셨다고. 농민 중에서. 일산 뭐 일산 분당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셔서 기름진 문전 옥탑에 중산층 잠자리가 웬 말이냐. 탁상 공론 조수석 행정 죽어가는 애국 농민 뭐 이런 얘기가 구호가 난무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판교로 넘어가게 된 다음 시간에 판교할 건데 네. 이제 90년 1월이 되면 이런 기사가 뜹니다. 분당 항공기 소음이 심각하다. 근데 분당 신도시 만들 때 이거를 왜 평가를 안 받았냐? 라는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 위치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네. 항공기가 떠다닐 때는 TV 화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게 수원 서부도 그렇잖아요. 저 때는 TV 안테나로 보는 시절 요즘은 다. 그래서 케이블일 텐데. 정부 차원에서는 비행장 이전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행장을 옮길 수 없는 게 그게 그 감청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띄우기 위한 마지막 남단 위치고 네네. 한편 수원 비행장을 못 옮기는 것도 북한이 공격했을 때 최초로 전투기 출격시키기 위한 가장 남쪽 자리라고. 거기 아니면 화성 정도까지 그 넘어가면 늦죠. 네, 대응을 못합니다. 늦죠. 여전히 하지만 서울 강동부터 이쪽 용인 성남 분들은 이 비행기 이전에 대한 꿈이 있으시고 네. 서울 서남부 분들은 김포공항 이전의 꿈이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만약에 현재 얘기처럼 화성시 서부 끝에 바닷가 쪽에 공항, 민군 공항이 만들어진다면 성남과 김포가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거기로 옮겨서? 예, 통합시켜버려서. 사실 인천하고 김포가 비슷해 같이 있다 보니까 네네. 경기 남부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대교편이 움직임이 크게 있을 거예요. 남쪽에서. 현재는 화성이 요 문제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가 같이 나타납니다. 제1롯데월드 부적격 판정 100층 호텔 결리 불가능. 아, 저희 90년대 벌써 저런 게 네. 있었군요. 시도가. 네. 여기 판교지구 개발할 때 비행기 문제인 건데 이 분당 설계한 분의 말은 분당 개발 때 분명히 예상했다 그거. 비행기 소음. 그때 그래서 개발 못한 건데 10년 지났더니 비행기 소음이 사라지는 거냐. 왜 하락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하시고 네. 근데 그 시점에 이제 롯데타워의 역사를 보면 88년에 땅을 삽니다. 올림픽을 목적으로 해서 롯데랜드를 만든 게 있으니까요.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 근데 그때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는 98년에 아까 처음에 그 반려당하니까 90년 시점에서 소규모 한 40층을 올리겠다 했는데 보면은 설계가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아요. 40층을 치고는. 뭔가 이거 야로가 있구만. 뭘 더 하려고 여기다가. 네. 그래서 반려가 됩니다. 네. 그러다가 2004년에 지금 높이로 다시 신청을 하고 공군이 반대하죠.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건립 불허 결정이 납니다. 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허가가 났고 네. 참모총장이 관두고 그러다가 10년에 확정되면서 나오는. 야, 땅 사고 나서 22년 만에 네. 그분께서 꿈을 이루셨죠. 야, 2004년 다시 신청, 2006년 공군 반대. 2년 동안 뭐 한 거야 그럼. 계속 했대요. 여당 측에서도 계속 항의하고 이거 뭐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군사가 중요한데. 네네네.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해서 분당을 네. 대략. 분당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고 이제 판교로. 네, 다음 시간은 한번 좀 넘어가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성남 분당, 이 서울의 역사와 뭐 한 궤를 같이 하는 그죠? 뗄 수가 없습니다. 뭐 뗄 수가 없는 정말 성남 분당의 이야기였고요. 아마 판교도 당연히 네. 또 서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하는 도시 야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